안녕하십니까. 현대미술과 딸기 케이크입니다. 삼양광학의 신렌즈 85mm T1.5 렌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리뷰를 해보겠다고 24mm하고 50mm하고 85mm가 세트로 들어있는 가방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건 딱 열자마자 렌즈가 막 이만한 느낌이어가지고 와, 참 생긴 게 멋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드디어 85mm 준비를 했는데 와, 박스를 보면서 진짜 좌절한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 심했네요. 그래서 언박싱을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까보래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나이프를 준비를 했고요. 커터칼로 예쁘게 껍데기를 까봐야죠. 이거 좀... 이게 뭐죠? 저한테 언박싱 시킨 이유가 있었군요. 아, 속았네. 이거는 포장 박스인가 봐요. 또 다른 제대로 된 박스가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괜찮네요. 나름 깔끔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꼭 애플에서 나오는 그 아이폰 케이스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 만지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깔끔하게 여기 밀봉 봉인을 해제. 아, 드디어 렌즈님이 앞으로 나오는군요. 오, 생각보다 훨씬 깔끔한데요? 위에 품질 보증서, 뭐 설명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스트로폴을 이렇게 꺼내고 나니까 드디어 렌즈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네요. 뭐 더 없나요? 그런데 숨겨진 뭐 선물이라든가 뭐 파우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네요. 오호, 바닥 쪽에 이런 거 하나 더 놔뒀네요. 이 렌즈를 가지고 택배로 보내거나 이럴 때는 이거 아래쪽을 꼭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렌즈가 아래 떨어져도 충격을 더 먹어주지 싶네요. 박스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심플한데 뭐죠? 파우치라도 하나 넣어주던가 열쇠고리라도 하나 넣어주던가. 아예 박스 따는 즐거움이 여기서 끝나버렸습니다. 85mm 캐논 마운트 신 렌즈를 드디어 앞에 이렇게 냅뒀네요. 사실 제가 이거 스펙을 다 외우질 못해가지고 옆에 그 에이저 모니터에다가 스펙을 이렇게 띄워놨어요. 조리개 값은 1.5까지 나오죠. 그리고 24mm 곱하기 36mm의 그 이미지 서클.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이미지 사이즈가 35mm 필름 풀 사이즈를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화각은 1:1 사이즈에서 28.4도가 나오고요. 슈퍼 35에서 19도 나오고 APS-C에서 18.7도. 1.6크롭 APS-C에서 17.7도, 마이크로 포서드에서 14.4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걸 다 적어놨네요. 고맙게시리. 최단 포커스 거리는 1.12m에서 무한대까지. 이 앞쪽 필터 사이즈는 114mm입니다. 자, 조리개 날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조리개 날개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조리개 날개는 11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대략 요거 캐논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117.6mm 하고 121.7mm? 이게 아마 한 121.7mm, 요게 117.6mm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즈가 맞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중요한 건 뭐 이 정도 전부인 것 같고요. 무게는 1.245kg입니다. 그 정도면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네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꺼내봤으니까 카메라에 장착을 해봐야 되겠죠. FS7 바디고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어댑터는 컴라이트 어댑터입니다. 이렇게 어댑터부터 끼워보죠. 어댑터를 끼워줬고 FS7에 이렇게 오케이, 딱 장착이 됐습니다. 무게 밸런스라든가 어떤 그런 점들도 굉장히 좋네요.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시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시네마인데 어느 정도 하겠지. 맞습니다. 디테일이라든가 어떤 그런 요소들은 제가 인터넷에서 시네 알타 렌즈하고 그리고 그 칼자이스 CP2 렌즈하고 요 삼양 씬 85mm 렌즈 세 개를 비교해 놓은 글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디테일에 있어가지고는 그 나머지 렌즈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CP2 같은 경우가 좀 색깔이 차가운 쪽, 그러니까 좀 파란색이 많이 들어간 그러한 영상을 만들어주고 씬 렌즈는 조금 더 따뜻한, 웜, 그쪽으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결과물에 있어가지고는
가격이 3분의 1이니까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게 이 중간에 아답터를 끼워가지고 저처럼 FS7을 사용하실 분들, 어떤 아답터를 써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5 크롭 슈퍼 35 같은 이런 FS7 같은 걸 장착하실 때는 메타본즈 그 스피드 부스트 쓰시면 돼요. 그게 요 화각을 전부 다 써가지고 확장을 시켜주는 거니까. 그리고 알파7이라든가 뭐 그런 거 사용하실 분들은 이 컴라이트 쓰셔도 무방해요. 저 같은 경우는 컴라이트를 쓰는데 어차피 매뉴얼 렌즈다 보니까 이 어댑터가 해주는 역할이 여기서 뭐 정보를 바디로 보내고 이런 건 아니고 그저 연결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서 이 컴라이트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지 싶어요. 자, 요 정도면 제가 요 85mm 렌즈에 대한 거는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요 뒤로 제가 85mm만 가지고 촬영한 영상을 아주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85mm 사용을 해봤는데 뭐 샤프니스라든가 화각이라든가 뭐 느낌이라든가 입체감 이런 것들 하나도 부족함 없이 잘 찍었던 기억이 있어서 영상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